코로나 병동에서 많은 간호사들을 만나왔는데 이거는 인력 부족에 대한 문제를 제일 많이 간호사들도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. 사실 지금의 코로나 시국처럼 이렇게 장기적으로 방호복이나 이런 걸 입고 일하는 적은 사실 없었어서 체력적이나 정신적인 위기에 와 있는 상태고요, 간호사들이.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많이 좀 힘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저는 있고요.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벌써 2년째 접어들었고요. 확진자 걱정으로 임시 선별 치료소도 많이 개소가 되었는데 환경이 열악합니다. 워낙에도 보건소 근무 간호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코로나19 대응 인력으로 투입이 되어야 하다 보니 각 개개인 간호사의 고충이 말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이 생활이 길어지다 보니 사기 저하가 심각합니다. 현재 확진자 등 감염 노출되어 있는 선별진료소 인력들은 감염 위험 수당조차도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.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에서 우리 간호사분들의 희생과 헌신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. 간호 인력의 부족 현상은 비단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.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간호사들이 번아웃으로 현장을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. 거동도 불편한 이 방호복을 입고 24시간 근무해야 하는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환자를 돌보다 확진 판정을 받거나 격리 조치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.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코로나라는 터널에서 우리가 간호사들에게 사명감만 요구하며 계속 무거운 짐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에 우리 국민과 정부가 합당한 처우를 해주는 것이 바로 공정과 상식입니다.